안녕하세요. 저희는 롯데 JTB 글로벌 비즈니스 팀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그럼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수연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팀의 비선 실세 김수연 대리입니다. 와. 또 아름답게 화장을 잘 하시기로 유명하죠. 자주 쓰는 화장품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추하고 싶은 게 이제 그 미바 원 쿠션. 엄청 큰 거 있어. 미바 원 쿠션이 있거든요. 이거 뭐 합성이 아니라 뭐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이거 뭐지? 여기 CG로 들어가야 돼. 합성 맞나? 합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여러분 한국에 오면 하나씩 쟁여가시길 바랍니다. 다 피부톤이 좀 밝아요. 그래서 동남아 분들한테는 조금 밝아서 그래도 이제 좀 그 중에 좀 밝은 편이신 외국 분들은 미바 원 쿠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거를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주 초크초크한 게 지속력이 엄청 좋고 되게 못지 피부처럼 만들어줘요. 끝. 수경 선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팀에서 베이커를 맡고 있는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휴직을 3달 동안 하고 왔는데 하는 동안 베이킹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돼가지고 베이킹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팀 도현이 생일 케이크도 직접 구워줬었고. 대박! 이거 수경이가 직접 만든 거야. 눈물을 흘리란 말이야, 빨리! 또 이제 제가 만드는 그 모든 빵들은 다 무설탕, 무밀가루로 아주 건강한 빵으로서 저희 팀원들의 건강한 간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침. 조금 짜요. 가끔 약간 소금 폭탄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빵을 업로드하는 사실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저의 인스타 계정 아래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뭐야? 영감하면 안 돼? 영감 부탁드립니다. 장명 센스가 또 뛰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회사의 다른 팀의 어떤 상품까지 장명을 해줬을 정도로 장명 센스가 뛰어난데 저희 이 채널도 롯데JTB 언오피셜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그 계기와 뜻을 좀 설명해주세요. 이제 처음에 이 이름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희 메인 채널명은 롯데JTB24H인데요. 24시간 동안의 저희의 생생한 정보를 채널에 담아서 보여드리고자 만들었고 이제 요 동영상의 이름은 언오피셜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많이 많이 꾸려갈 예정입니다. 제 인터뷰도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이제 호스트를 맡아준 도현이도 본인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팀의 막내인, 실제 막내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별명이 이제 뭐 글로벌 비즈니스 팀의 유노유노다. 유노유노! 이것도 협상? 아니 뭐지? 협상 아니지? 한국말 해주는 뭐지? 합성. 그래서 약간 항상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열정 만수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열정의 원천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유능한 선배님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오피셜이라며.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식 채널명은 사실 롯데JTB24시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명은 또 저희 도현이가 지었는데 이거를 짓게 된 계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저희 집 앞에 얼마 전에 마트가 오픈했는데 24시 마트여가지고 지나다니면서 항상 나의 평일을 만족시켜주는 마트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도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 24시간 공개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장거리 출퇴근러이기 때문에 한 5시 50분부터 일어나서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한 11시 12시까지의 모습을 담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 분들이 서울이 러시아어가 심하냐 아니면 서울의 출퇴근은 어떠냐 뭐 이런 거를 간혹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트루 서울 출근러들이 어떻게 그 지옥철을 뚫고 이 서울의 센터 이 종로까지 오게 되는지 그 여정도 기대해주세요. 많이 해본 것 같잖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희의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가장 즐겨 구독하고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네,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약 90% 정도는 골프 관련 레슨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 골프라든지 골프장에 가는 거라든지 그런 프로들 되게 재밌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끝! 너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계세요, 대리님? 여기 포커싱 오세요. 지금 우와, 우와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계신다고요? 대놓고 찍기. 나가려고 나가기 전에. 아, 자기 소개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자기소개를 일단 준비하게 해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실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릴리입니다. 요즘 이것저것 많이 배우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가장 재밌게 배우신 거 뭐 있어요? 소개해주세요. 저는 요즘에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건 폴댄스인 것 같아요. 뭐랄까 그날그날 배우는 동작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단기 성취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에 공개하실 해주세요. 생각 있나요? 원하신다면 제가 초보라서 약간 거의 헐벗고 하거든요. 왜냐면 폴에 붙어 있으려면 이제 마찰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으시다면 맞아요. 언오피셜이니까 저희는 상관없는데 그 시청자분들께서 안 본 눈을 원할 수 있어. 원하신다면요. 네. 오늘 오후 일정 샤랄라하게 예쁘게 마무리하시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그냥 잠깐 친구 만나고 폴댄스 하러 가요.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다른 영상 통화에서 만나요, 대리님. 네, 안녕. 빠용. 파이팅. 들어가 이제. 안녕하세요. 지하철에 계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아 지하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냥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지금 커피 바리스타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학원 가는 길입니다. 100명 달성되면 혹시 부팀장님의 공약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커피 내리던가 재고 대판하는 걸 보여줄게. 하고 100만 구독자한테 다 돌리시는 거. 네, 그러면 100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도현 씨. 안녕하세요. 얼굴을 보여줘야지.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네?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얼굴 잠깐만요. 와. 오.
중국 가게예요. 아, 가게 깨알 홍보. 요즘 호거를 마신다는. 마라, 마라샹궈를 만다는. 어, 앞에 있어요. 마라탕집이구나. 네.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세요, 송일대리님. 안녕하세요, 김송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로도 해주세요. 네. 중국어로도. 你好,大家好,我是金松日。 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이 아빠이신데. 네. 네. 독박 육아와 회사 출근.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아, 뭐라고요? 아기 보는 거랑 출근하는 거랑. 아, 출근하지요. 출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영상에 나올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부어 있죠? 왜 이렇게 부었어? 잘 잤으니까. 우리 팀의 얼굴이었는데 어디 갔죠? 자기 소개 해주세요. 자기 소개. 네. 아직 정리가 저는 올해 30살이 된 이상균이라고 합니다. 막내. 네, 팀의 막내고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그 스페인 쪽과 필리핀 마켓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팀의 능력자인데 각국 알고 있는 언어로 안녕 인사. 인사말 하나씩 해주세요. 한국어로 하세요. 네, 일본어로 こんにちは. 네, 그리고 스페인어로 올라 정도. 아, 좋습니다. 그 팀에서 명실상부 막내인데 그 가장 넘치는 끼임 마지막으로 애교 한번 보여주고 네? 네? 끝내겠습니다. 감독님의 지시가 있었던 인터뷰예요. 감독님 지금 감독님 함께 지금 함께 하지 않죠? 숙취로 힘들어하시는 감독님이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네, 곤니치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곤니치와. 아, 그래도 이 영상 통화하면서 한 4분 만에 눈을 좀 뜬 것 같아요. 붓기가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 건강하게 지내세요. 건강해요. 하이. Good morning. Good morning. Hello. Hi. Yes. You're very good. I think you already know we're gonna take YouTube shooting today, right? Okay. Yeah. And yesterday you told us you're gonna do a makeup and do like some like fittings. And did you do a makeup today? Of course. You can find out. Yes, I did. I got a little of all my mole stain everything. Oh, you look very nice today. About 40 or so. Okay, so can you give us some cheer up message for our newly opened YouTube channel, Lotte JTV 24 Hours? Yes, please be a top YouTuber together. We will change our business from travel agency to content distribution company. That's all. Good luck. Oh, 안녕하십니까? 찍혀. 당사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른 회사나 다른 업종과 대비해서 당사가 가질 수 있는 건 경쟁력을 키우고 젊은 고객을 위한 보다 특별하게 어떤 마음가짐과 서비스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상품의 어플러티어를 만드는 일에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파이팅!